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지난 9일까지 나흘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기오염에 대응해 동아시아권 호흡 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아시아 청정대기 푸른 미래를 켜다 온에어를 주제로 한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지난 9일까지 나흘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와 유엔 환경계획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기 오염에 대응해 동아시아권 호흡 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So I hope during this event, panelists and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brainstorm, explore potential ways forward for the strategic role ENET can play in future. 공동 개회식을 시작으로 유엔 환경계획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대기질 인식 포럼이 진행됐고, 해외 대기질 국제 협력 방안과 국내 관리 정책 사례 등에 대한 의견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민 청정대기 원탁회의와 토크 콘서트, 국내외 대기 환경 분야 학술 세션 등이 마련됐고, 경기도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계획과 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국제 협력을 어떻게 잘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좀더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후손에 물릴 수 있는 뭔가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는 되게 상당히 좀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국제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환경 전문가와 유엔 환경계획 국제기구 관계자, 그리고 동아시아 지방정부 등 5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